아 뜨거워. 와 죽인다. 와. 자 오늘은 한 개 성공! 아 오늘 계속 던졌는데 안 들어가서 오늘은 안 들어가나 싶었더니 한 개가 결국 들어가네요.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후니입니다. 자 오늘은 여러 가지 해산물이 들어간 매콤한 해물탕을 먹어볼 거예요. 지금 바로 조리해볼게요. 보시기 전에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짠! 요리가 완성됐어요. 와, 아직도 따뜻하게 끓고 있어요. 제가 해물탕은 또 처음 만들어 보는데 여러 가지 해산물을 넣었거든요. 가운데 문어, 낙지, 새우, 전복, 오징어, 가리비, 꽃게 많이 들어갔죠. 이건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. 근데 여기 김이 나가지고 제 얼굴이 가려져요. 일단은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으니까. 자 오늘의 음료는 토레타 이온 음료예요. 시원하다. 바로 먹어볼게요. 일단 불을 끄고 국물부터 한번 먹어봐야겠죠? 국물을 이렇게 떠서 와 대박인데? 정말 맛있어요. 와 이 모든 해산물의 깊은 맛을 다 우려내가지고 막 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. 일단 하나씩 먹어볼게요. 집게. 자 일단 문어부터 짜잔. 와, 김이 펄펄 나요. 일단 이 문어 다리를 한번 먹어볼게요. 아 뜨거워. 너무 뜨겁다. 문어 다리를 아 뜨거워. 이거를 너무 뜨거워서 가위로 잘라 먹어야 될 것 같아요. 저 그 가위 좀 주세요. 가위 감사합니다. 문어 다리를 하나를 짠 맛있겠죠? 문어 다리 먹어볼게요. 문어 다리가 왜 이러지? 이거는 부드럽다 못해서 녹아내려요 문어가. 우와. 와. 제가 여태껏 먹었던 문어 중에 제일 맛있어요. 오래 끓여서 그런가? 이게 엄청 손으로도 끊어질 것 같아요. 그냥 손으로만 잘라도 이렇게 툭툭 잘려요. 신기하다. 아, 뜨거워. 집게로. 와. 과장해서 씹는 느낌도 안 나요. 와. 이 낙지도 문어처럼 부드러울지. 낙지도 먹어볼게요. 와. 너무 맛있어.
와, 국물 진짜. 낙지도 이 문어만큼 부드럽진 않은데 낙지도 되게 부드러워요. 오징어도 부드러웠지. 오징어도 먹어봐야겠다. 오징어. 뜨거워요. 와. 오징어도 부드러워요. 와. 죽인다. 와. 전복. 이 내장은 제거하고 샥 간장. 간장을 살짝 찍어서 와. 너무 맛있어요. 이게 막 먹으면서 배고파요. 너무 맛있어가지고 계속 막 와구와구 먹고 싶네. 어? 요게 뭐지? 뭐가 튀었나 본데? 이게죠. 됐나요? 꽃게. 사실 꽃게는 국물 우리는 용으로 제가 넣긴 했는데 이게 또 꽃게가 맛있잖아요. 아, 뜨거워. 저 꽃게를. 아, 뜨거워. 너무 뜨거워. 아, 너무 뜨거워요, 이게. 아. 꽃게도 잘 익었네요. 등껍질 이렇게 놓고, 쪼개서, 꽃게는 이렇게 양손으로 잡고 또 먹어줘야 제맛이거든요. 아, 뜨거워. 너무 뜨거워요. 이번엔 가리비. 가리비가 짜잔. 보기만 해도 너무 맛있어 보여요. 이렇게 떼서 짠. 콩나물이랑 미나리 올려서 짠. 먹어볼게요. 너무 녹을 것 같아요, 몸이. 이게 국물에서 약간 단맛이 나는데 이 가리비가 단맛을 해주나? 가리비가 굉장히 달아요. 그리고 자, 새우. 요 껍데기는 좀 치울게요. 이렇게 푹 익힌 새우는 껍질째 먹어도 돼요. 원래 껍질째 먹었지만. 맛있어. 너무 좋다.
가리비랑 낙지 딱 얹어서 짠. 오징어 다리 간장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. 간장 살짝 찍어서 더워요. 미나리 몸이 녹는 것 같아요. 너무 맛있어요. 와. 자, 오늘은 이 얼큰한 해물탕을 먹어봤는데요. 와, 땀 정말 많이 뺐어요. 저 지금 땀나죠? 이 얼큰한 해물탕을 먹으니까 땀이 빠지면서 스트레스도 확 날아가는 기분이에요. 오늘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. 자, 오늘도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여러분, 항상 행복한 하루 되세요. 훈이었습니다.